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트 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IFI의 플래그십 프로 IDSD, 프로 ICAN 시그니처 모델이 나왔습니다. 시그니처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재미 붙였어요. IFI가 그냥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전부 시그니처를 붙여가지고 전부 리뉴얼하고 있죠. 정말 이게 참 오리지널 모델 산 사람 중에 최근에 산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정말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IFI 끝판왕이라고 샀는데 시그니처가 거기서 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기존 플래그십도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죠. 그래서 시그니처가 좋아졌으면 제깟게 얼마나 좋아졌을까, 오리지널 유저들은 배가 얼마나 아플 것인가, 요 그 복통의 정도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검사하는 시간 이군요. 이게 정말 중환자실 갈 수준인지 살짝 이렇게 배가 좀 싸한 정도로 끝날 것인지 요 정도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주관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차이도 되게 막 참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뭐 별 차이 없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좀 배 많이 아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남들이 조금만 잘 돼도 되게 배 아파하고 막 조금 차이 나도 막 잠 못 자고 막. 저는 반대로 일단 제 거가 있으면 제 거에 만족하려고 뇌이징을 하는 편입니다.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더라도 괜찮아 이 정도면. 그렇게 속이 넓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최면이죠. 자기 최면에 통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은 사실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저는 둘 다 이미 샀어요. 시그니처 모델 한국에 첫 제품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자칭, 타칭, 애칭 IFI 코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IFI에서 새 플래그십 냈다는데 의리로 샀습니다. 의리로. IFI가 장사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 입장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거야. 집안 싸움이죠.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저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께 녹음해서 샘플을 들려드릴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거친 샘플이 어떻게 변질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들어보니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느끼는 차이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줄어들어요. 좀 이렇게 음질이 열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차이를 느꼈는데 유튜브에서는 긴가민가한 수준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다른데?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샘플은 참고만 하시고 저희를 믿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객관적인 DK를 믿으세요. 제품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더 하지 않겠습니다. 기능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대로예요. 바뀐 거 있습니다. 리모컨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요쪽이 옛날 거고요. 요게 새거. 저게 딱 봐도 옛날 거네요. 그러네. 조금 구리네 지금 보니까. 네. 요거 리모컨 좋아졌습니다. 이거 애플 리모컨이잖아. 이거 좀 따로 팔아줬으면 좋겠어. 기존 오리지널 유저분들도 이걸 같이 쓸 수 있어요. 보실래요? 오, 둘이 같이 움직이죠. 어차피 리모컨 신호 똑같으니까 이거 별도로 팔면 원래 오리지널 버전 쓰시던 유저분들도 세련된 리모컨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신형 리모컨이 좋은 게 지금 플레이 앤 스탑 뭐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어요. 그쵸. 구형 리모컨에는 플레이 앤 스탑 이런 거 없었죠. 이거는 부탁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리지널 유저분들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별도 수입을 추가로 AS 파츠 구매 뭐 이런 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유의하실 점은 패키지 안에 배터리가 안 들어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뭐 항공 배송 등의 뭐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거 있잖아요. CR2025 배터리 미리 하나 구매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의 차이가 약간 있고 결정적으로 정말 큰 차이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짠. 아이파워 엘리트 아답터계의 거의 끝판왕이죠. 아답터계의 끝판왕입니다. 15V 아답터 끝판왕. 진짜 이거 출력도 DC 15V 3.5A고요 요거 시중에서 가격이 40만원대인가 그렇죠? 한 40만원 중반할걸요? 네,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번들돼요. 메리트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그니처가 예전 모델보다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 근데 40몇만원짜리 아답터를 껴줘버리니까 여기서 가격이 다 상쇄되지 않을까. 이게 IFI 아답터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물론 기존 오리지널 모델도 아이파워 플러스라는 걸 줬어요. 아이파워 플러스도 뭐 일반 아답터들에 비하면 좋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엘리트에는 못 미치지 않나. 가격 차이도 있고요. 가격 차이가 일단 있고. 그래서
출발부터 약간 이제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요 아답터는 배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잘 썼으니까, 오리지널 모델 여태까지 쓰신 분들은 그래도 여태까지 잘 썼으니까 이참에 아이파워 엘리트 하나 사서 또 달아주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중고로 처분하고 시그니처를 쌓아. 그래도 되잖아.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차이요? 아이캔에만 있는 건데 4.4단자. 아 맞다. 프로 아이캔 시그니처에는 4.4단자가 있고요. 구형에는 4.4단자가 없었습니다. 젠더 하나 사가지고 달아주면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배 좀 아프던데.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의 뭐 기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뭐 프로 IDSD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버브라운 칩이 4개가 들어간 쿼드코어, IFI가 버브라운 칩을 쓰는 DAC를 만드는 최고 장인,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이니까 버브라운 DAC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그런 스펙들은 다 똑같아요. 보통 이제 시그니처 모델에서 바뀌는 지점은 그런 뭐 메인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 외에 뭐 아날로그적인 튜닝, 부품 약간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 기본적인 기능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아이캔도 마찬가지예요. 단자 외에는 기본적인 모든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이전에 저희가 프로 IDSD 설명해드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기능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운드 얘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샘플곡도 한 곡만 하겠습니다. 뭐 할 거죠? 순자춘이라고요. 명반 있죠. 저희 채널 최다 등장. 아주 쉽게 네.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다 등장 아티스트 순자춘이 예전처럼이라는 곡을 한번. 그거 질감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이게 세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팅 값이 진짜 많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DAC 모드도 일반적인 비트 퍼펙트 모드가 있고 DSD 업스케일 모드, 그것도 512가 있고 1024가 있고 거기에 또 필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진공관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진공관 모드, 트랜지스터 모드, 그리고 둘을 합친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그게 아이캔에도 똑같은 모드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조합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DAC는 그냥 DSD 1024 모드, 네네. 그게 제일 괜찮았어요. 지난번에 들었을 때 1024 모드에서 비트 퍼펙트 플러스를 켜고, 진공관 모드는 좀 착색이 강한 편이니까 또 진공관을 아예 안 쓰기는 좀 아쉬우니까 둘 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를 켜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볼 비교는요, IDSD끼리만 비교를 합시다. 프로 IDSD 오리지널 모델 그리고 프로 IDSD 시그니처, 아이캔을 거치지 않고 요 두 개에다가 헤드폰을 직결해서 한번 IDSD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프로 IDSD 자체로도 헤드폰을 충분히 울립니다. 출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사실 프로 아이캔이 뭐 필수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아, 그렇죠. 프로 IDSD는 XLR이 없구나. 4핀 XLR이 없고 4.3만 있으니까. 네. 젠더 하나 달아주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 헤드와의 궁합이 또 좋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처럼 장렬린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을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예전처럼 그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집 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예전처럼 장 열린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을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편집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생각보다는 캐릭터 차이가 좀 큽니다. 음질 이런 걸 떠나서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게요. 음질의 뭐 그레이드 차이라기보다는 음색의 문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취향을 좀 탈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샘플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오리지널 모델은 상대적으로 좀 거친 것 같고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죠. 시그니처는 지금 굉장히 다듬어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요거는 근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긴 좀 애매하다. 상대적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시그니처 쪽이 단정하니까. 네, 단정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되게 좋은 소리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쪽도 되게 좋은 소리거든요. 지금 오리지널도 되게 느낌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티로 보자고 하면 오리지널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둘이 근데 약간 의외인 거는 튜닝 차이라기보다는 이 질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뭘 다듬었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콘덴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질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향 따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스테레오 이미지도 시그니처 쪽이 조금 더 넓은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근데 이 질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리지널 모델 쪽이 지금 들었던 이 예전처럼 이 곡에서 이 녹음되어 있는 배음이라던가 이 에어감? 그런 부분이 얘가 더 꽉 차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더 막 날 것 같이 살아나는 좀 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공간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여유있게 넓게 들리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기분이 있고 이거는 곡마다 좀 장르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둘이 뭐 등급의 차이 뭐 질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취향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구형은 단종이에요. 지금은 선택지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구형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이제 중고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 프로 아이켄을 붙여서 오리지널 세트 시그니처 세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전처럼 창 열린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을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유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집 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예전처럼 창 열린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을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유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집 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약간 더 거리가 더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더 날 것 같이 더 같고 얘는 더 단정해졌어. 아 진짜로 시그니처 쪽은 확 깔끔해지고 오리지널 쪽은 음악이 되게 풀어져 있는 것처럼 들려요. 저 이것도 역시 어느 한쪽 편을 못 들어주겠는 게 지금 통기타와 이 이숲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이거 이숲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조합들이 그 날 것 같은 느낌에서 주는 맛이 또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더 낫다라고 말은 못하겠어. 작업 의도에는 오리지널 쪽이 좀 더 맞아요. 근데 시그니처 쪽이 믹스를 좀 더 잘한 것처럼 들리네요. 냉정히 말해서 시그니처 쪽 사운드가 더 고급지기는 하네. 확실히 좀 고급진 느낌이 있고 지금 시그니처에서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면서 각각 악기의 엣지나 이런 것들이 딱 살아나요. 제가 지금 주목한 부분은 뭐였냐면 방금 들으면서 뒤에 브러쉬가 오리지널에서는 그 기타 톤과 그 에어감과 여러 가지랑 뒤섞여가지고 계속 스산하게 막 스사스사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사사 이렇게 막 넘어가는 느낌이죠. 스리실적 연주가 좀 틀렸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네네. 근데 시그니처는 얄짤 없어. 이건 틀렸으면 야 너 거기 틀려자 다시 약간 이럴 것 같은 정돈이 너무 잘 돼서 이 뒷배경이 되게 깔끔해진 배경이 깔끔해요. 배경이 깔끔해졌어 확실히. 그래서 얘는 브러쉬를 막 이렇게 치고 있으면 얘는 촥촥촥. 오 맞아 그런 느낌이야. 얘는 좀 이렇게 문댔어. 근데 시그니처는 되게 깔끔하게 진짜 촥촥촥촥. 아 이거 아, 정말 그 미안하다. 오리지널에 미안하다. 이수벤지니어는 그러면 복통의 정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중환자실 가야 됩니까? 입원할 정도까지인가? 주사 맞고 집에서 약 먹고 좀 아, 자면 아, 나을 정도 아니야? 애써 부정하시는 거죠? 배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세트로 다 갖췄을 때의 차이는 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 아마도 이 아이캔에서 완성되는 그런 음선의 느낌이라든가 네. 그런 엣지감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 증폭단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 쪽이 확실히 한수 위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리지널 세트도 충분히 괜찮은 세트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이캔이라도 시그니처로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로 오리지널에서 아이캔만 시그니처로 업그레이드한 그런 케이스들 느낌이 섞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젠 시리즈 할 때도 젠캔만 시그니처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효과 꽤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는 김에 재미삼아서 IDSD 시그니처랑 오리지널 아이캔 붙이고 IDSD 오리지널과 아이캔 시그니처를 붙여서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오리지널 모델 사실 때 IDSD만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아이캔만 또 구매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분들이 나도 시그니처 모델을 섞어서 써서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조합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사실 IFI 프로 IDSD 아이캔 요 시리즈는 완전 그 스펙으로 보나 결과물로 보나 완전 괴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캔이 진짜 괴물인 게 뭐냐면 프로 시리즈 중에 IESL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이제 정전형 헤드폰들 뭐 스탁스 이런 것들 그런 거 울리라고 있는 IESL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걔는 원래 스피커 앰프를 꽂아줘야 되는 제품입니다. 워낙 이제 정전형 헤드폰들이 많은 구동력을 필요로 하고 하다 보니까 스피커 앰프를 꽂아줘야 되거든요. 헤드폰 앰프 중에 꽂아도 되는 건 아이캔밖에 없어요. 프로 아이캔은 출력이 워낙 세가지고 그거 IS를 꽂으면 그냥 바로 정전형 헤드폰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파이 시리즈들은 구동력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진짜. 그럼요. 괴물입니다. 일단은 오리지널 IDSD의 프로 아이캔 시그니처. 예전처럼 장열린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을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예전처럼 그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집 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예전처럼 장열린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을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
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집 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재밌습니다. 요건 좀 어렵네요. 그런 것 같아. 우리 떡볶이집에 매운 떡볶이 시킬 때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맛인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색감이 되게 달라졌어요. 이 섞인 맛도 꽤 괜찮다. 로제군요.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크로스해서 쓰시는 것도 그 중간 지점을 적절히 잘 잡아주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시그니처 세트가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맛이고요. IDSD 오리지널과 시그니처 아이캔이 붙었을 때 그거보다 약간 거친 맛. IDSD 시그니처와 아이캔 오리지널이 만났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거친 맛. 그리고 완전히 이제 오리지널 세트로 가면은 그거보다 좀 더 거친 맛.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게 4단계에 적절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로스를 하니까 그 어떤 오리지널 모델과 시그니처 모델의 그 중간 지점 그 어딘가에서 만나는 것 같은 세트별로 들었을 때 있잖아요. 네. 완전 단정함과 거침 이렇게 좀 나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 나뉘었었죠. 네. X자로 이렇게 들으니까 절충이 좀 되고 하면서 음악을 듣는 기분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이 절충안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리지널 IDSD와 프로아이켄 시그니처를 이렇게 붙였을 때는 네. 상대적으로 좀 가운데에 있는 소리들 있잖아요. 보컬이라던가 이렇게 미드레인지에 있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조금 더 타격감이 좀 좋게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살아나는 듯한 네네네네. 그런 맛이 좀 있었습니다. 네. 프로 IDSD 시그니처와 오리지널 프로 아이캔을 붙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또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푸근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4단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딱 잘라서 4단계로 나눌 수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저희가 현재 비교한 조합은 전부 다 튜브, 트랜지스터,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렇게 갔어요. 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저희가 리뷰할 때도 튜브 모드로 가면 이런 세츄레이션이 확 살아나면서 좀 더 확장감도 있고 막 입자감이 막 이렇게 도드라지고 그런 면이 있었고 트랜지스터 모드로 제껴놓으면 또 깔끔해졌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꼭 기계를 바꾸지 않고서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두 같은 모드로 놨을 때 기계 차이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 뿐이고 내가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난 조금 깔끔하게 가고 싶은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뭐 트랜지스터 모드로 아예 바꾼다던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조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본인 입맛에 맞추는 것도 꼭 어떤 기계를 써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예상에는. 근데 지금 오늘 비교는 오리지널 모델과 시그니처 모델을 이제 1대1로 그냥 뭐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떻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굳이 이게 시그니처라서 이렇게 확 바뀌었다 이렇게는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모드에서는 시그니처 모델들이 조금 더 깔끔한 소리를 내 더라.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참 재밌네요. 오늘 참 비교 테스트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앰프가 바뀌고 DAC가 바뀌면 아무리 같은 회사가 만든 이 시리즈라고 해도 이렇게 질감들이 막 바뀌는구나 이런 걸 좀 재미있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양쪽 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저는 오늘 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쪽을 남기고 나머지는 방출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저야말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렇게 4단을 쌓지 않으실까. 4층 석탑. ESL까지 있으시잖아요. 네, ESL도 있습니다, 저는. 5층 석탑. 그러면 이제 들을 때마다 어느 걸로, 어떤 모드로 들어야 될지 맨날 결정장이 올 것 같아. 야, 근데 그러면 조합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겠네, 진짜. 너무 미치겠는데요? 그럼 일단 요 오디오 렉부터 네. 5단으로 늘려야 되겠는데요? 이 오디오 렉은 저희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더믹스에서 만들어주신 IFI 프로 시리즈용 오디오 렉입니다.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더믹스 오디오 렉이 나무였었잖아. 아 그렇네 나무였죠. 투명입니다. 투명 좋은데? 두께 좀 보십시오. 이 두께! 비싸. 근데 이 두께로 만들었더니 되게 비싸게 나와서 여러분 그 나무 모델보다 조금 비쌉니다. 아 근데 훨씬 좋은데요? 근데 이게 투명한 또 맛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기계를 보는 맛이 있다고. 이게 나무로 막혀있으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 시선으로 딱 보기에 저 밑에 아이캔에 진공관 불 들어와 있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밤에 또 이러면 되게 예쁘다고요. 진공관 불빛을 받아서 불멍 또 이걸 5층 쌓으면 얼마 멋지겠어. 이걸 5층을 쌓아서 진공관이... 아 이해했어요.
저 아저씨들 뭐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 근데 IFI 프로 시리즈가 워낙에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기계 위에 기계를 턱 놓는, 아, 물론 이제 놓을 수 있게 설계는 돼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아주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또 진공관이고. 아니, 원래 밑판에 보시면 놓을 수 있게 여기 진공관 빵꾸가 뚫려 있기는 해. 원래 이 자리가 있어서 기계 위에 기계를 바로 놔도 상관은 없게는 돼 있는데, 돈이 얼만데 아름답게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자랑도 해야지 또. 아, 또 뿌듯하고. 인스타에 또 이렇게 밤에 어둑어둑한데 진공관 불 딱 나오게 찍어가지고 인증샷 또 찍어줘야지. 아, 그럼요. 이 앞에 또 LED 들어오는데. 아, 그러려고 이제 불 들어오는 거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 요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원래 요런 오디오덱이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 왜 보통 오디오 회사에서는 이거 강화 유리로 만들어서 무진장 비싸게 팔잖아. 엄청 비싸요. 무겁고 또 두꺼운 아크릴 최고입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특별 주문해서 이건 100세트만 만들었어요. 100세트 이후에는 더 안 만들어주겠대요. 이게 사이즈가 프로 시리즈에 맞췄으니까. 프로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건 딱 100세트만 해주신다고 문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 하지만 근데 또 여러분들이 딴 데 쓴다, 더 주문해달라 이렇게 뭐 요청이 많으시면 100세트 정도 또 주문하면 되지 뭐. 아무튼 이번에 특별히 주문한 겁니다. 이걸 역수출하자. 영국으로. IFI의 본고장. 네. 영국으로. 이 오디오렉을 역수출해서 IFI 홈페이지에 이걸 올려버려. 오늘도 코리아가 한 건 했네. 지금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제가 생겼어요. 혹시 시그니처 시리즈의 이 깔끔함이 아이파워 엘리트 때문은 아닐까? 아니, 아, 충분히 의심가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 우리가 아이파워 처음 소개할 때도 여러분 되게 깜짝 놀라셨었잖아요. 이 깔끔함과 이 배경의 정숙함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전원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모델한테 아이파워 엘리트를 한번 붙여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세트에 원래 번들되어 있던 아이파워 플러스 소리하고 아이파워 엘리트로 바꿨을 때의 소리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을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예전처럼 그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집 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예전처럼 창 열린 그 사이로 그대도 손은 들며 날 바라볼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운 말 안녕 담배 하나 물어볼까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면 나 우는 집 한 채 고개를 들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네가 있을 것만 같아 그 창가에 널 불러볼까 네 안부를 물어볼까 하지만 묻지 못해 널 가슴에 묻고 담배를 대신 물어본다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정도의 티는 나네요. 뒷배경이 되게 깔끔해지네요. 확실히 좀 깔끔해지는 느낌이 있고 이게 뭐 아까의 차이가 100% 전원 탓이다 라고 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전원의 덕을 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깔끔해진 사운드의 일정 부분 이 아이파워 엘리트의 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느껴지고요. 이 차이가 녹음이 잘 돼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지저분하고 깔끔한 거는 그래도 차이가 녹음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IFI 프로 이 시그니처 시리즈가 아이파워 엘리트 준 것만으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의의가 있는 거군요. 제 순간 이 오리지널을 좀 오래 쓰셨던 분들은 그냥 아이파워 엘리트를 차라리 추가하시는 게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거 두 개 하면 돈이 또
아, 그치. 엘리트 두 대를 사면 거의 100만 원인데? 그러면 또 이제 시그니처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은 선택 아닌가.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네. 오리지널 세트를 지금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그니처 세트에 대해서 여러모로 배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종합적으로? 아이파워 엘리트도 그렇고 사운드 결에 좀 차이도 있고 하니까 배 좀 아프겠는데 진짜 진짜 배 아프겠는데 이거 그렇다고 이게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또 이걸 처분하고 여기로 넘어오기에는 그렇게까지 넘어갈 일인가 싶으면서도 물론 시그니처가 더 좋아 더 깔끔하고 아이파워도 더 좋은 거 주고 좋아 알아 근데 오디오는 이 고가 기기로 갈수록 이 가격 차이만큼의 또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건 또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가 와, 한 500만원짜리 기기가 있어 충분히 좋아 근데 1000만원짜리로 가 막 성능이 막 두 배로 좋아지느냐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여기서 마찬가지인 게 이게 시그니처로 간다고 해서 막 어마무지한 업그레이드냐 그건 아니지만 아 이걸 또 듣고 다시 일로 가자니 또 아, 좀 뭔가 한끗 아쉬움이 있고 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굳이 이제 명분을 찾아보자면 이제 훨씬 비싼 아이파워 엘리트도 주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넘어가는 건 어떨까 정도? 저도 그 이상은 사실 명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혹시나 예전 오리지널 모델 구입할 때 IDSD만 샀어. 혹은 아이캠만 샀어. 그러면 이제 시그니처랑 이제 크로스를 하셔라. 그 정도는 제가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지금 신품 세트로 구매하실 분들은 어차피 시그니처 살 거잖아. 이제 오리지널 모델 유저분들을 위해서 덜 배 아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 지금 현행 모델이고 좋은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자제품 최신 제품이 제일 좋죠. 그치. 전자제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야, 근데 IFI 너무 자주 내긴 한다. 조금 텀을 더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래놓고 갑자기 내년에 이거 2 내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같이 두 개 다 산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두 층을 또 더 쌓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무슨 철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리뷰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결론을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처분할 수 없는 최악의 결론을 내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애매모호하게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무실에 놓고 뭐 이건 집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밖에 없겠다. 내년에 만약에 또 신제품 나오잖아? 하나는 또 작업실에 둬야 되겠다. 에휴!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